2024년도 예산안에 대한 상임위원회 심사가 곳곳에서 파행되고 있습니다. 행정안전위원회에서는 야당 단독으로 지역화폐 예산을 7천억 원이나 증액시켰고 국토교통위원회에서도 새만금 예산 증액이 강행되었습니다. 과학기술정보통신위원회에서는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8천억 원의 연구개발 예산이 늘어나기도 했습니다. 환경노동위원회에서는 윤석열 표 청년 고용정책인 청년 취업 진로 및 일 경험 지원 사업 예산 2,400억 원을 일방적으로 전액 삭감했습니다. 예산안 심사는 여야가 합의 처리하는 것이 기본이며 정부의 동의가 있어야 수정 확정될 수 있습니다. 이를 모를 리 없는 야당이 예산안 심사 절차를 무시하는 행태를 보이고 있어 안타까울 따름입니다. 정부가 건전 재정을 목표로 하는 상황에서 일방적인 예산 증액은 국정운영을 어렵게 할 뿐만 아니라 미래 세대의 부담만 늘리는 일이 될 것입니다. 예산안 심사에 있어 불효불급한 예산은 덜어내고 필요필급한 예산을 우선 편성한다는 원칙에는 여야가 모두 공감대를 이루고 있습니다. 예산안만큼은 일방통행이 아니라 국가경제와 민생을 위해 함께 지혜를 모아야 할 것입니다. 이번 주부터 시작된 예산결산위원회 소위원회에서는 여야가 머리를 맞대고 서로의 이견을 좁혀가고 있습니다. 반드시 법정기한 내 심사를 마쳐서 2024년도 예산안이 민생예산, 약자예산, 미래준비를 위한 예산이 되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